가짜로 하는 혁신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. 앞서 혁신위는 이 지도부와 중진, 친윤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선언을 담은 혁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김기현 대표 이를 즉각 거절한 데 이어서 당 최고위원회에 상정되지조차 않으면서 갈등은 격화됐는데요. 일단 내일 최고위를 앞두고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 만큼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. 워낙 왕성하게 활동하셔가지고 국민적인 관심을 아주 끌고 계십니다. 한 40일쯤 됐죠, 지금. 네. 40일쯤 됐는데. 역대 어느 혁신위원회보다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또 굉장히 국민적 관심 이끌어내고 또 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. 굉장히 좋은 혁신적 어젠더를 많이 제시하시고 또 실천 가능한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존중하고 녹여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 이 위원장 모신다니까 이만큼 많은 언론들이 오신 거 보니까 그동안 활동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수고 많으셨고요. 감사합니다. 정리할게요. 지공률 사용하겠습니다.